간장 공장이요? 네. 아니, 내가 간장 공장 아들보다 못난 게 뭡니까? 어? 아니, 이 눈이 언뜻 보게 작아봐서 그렇지 각도에 따라서는 커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상대가 대충 봐서 그렇지 구석구석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이쁜 데가 많은데 아, 이 정도면 슴슴하고 훈훈하지 뭐 내가 뭐 외모가 빠집니까? 뭐 분위기가 없어요? 학력이 모자르나? 센스가 딸려요? 못지않고 장모님 서운하게 하시네. 태호 씨 장난하지 말고요. 엄마가 언제는 태호 씨 돈 없을 것 같다고 싫다고 하시더니 이제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잖아요. 어이구야, 이 장모님 맞춰드리기 힘들구만. 응? 아, 그러니까요. 나 엄마하고 대판하고 왔잖아요.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, 진짜. 표심 씨, 어머니께서는 아마 적당히 돈 많고 안정된 집안을 원하셨을 거예요. 뭐 우리 집은 안정적인가? 태호 씨 알다시피 우리 집 하루도 바람잘 날 없잖아요. 요즘 태산도 그렇고 다른 재벌가들도 이 흉흉한 뉴스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. 아니 그래도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랑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많이 반대하셨었대요. 뭐 그래도 결국엔 결혼을 하셨는데 알다시피 태민이 형 문제로 평생을 가슴 아파하셨고 그리고 또 불운의 사고로 그렇게 가셨으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반대가 틀리셨던 건 아니라고 봐요. 난 효심 씨 어머니도 아마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걸 거예요. 태호 씨.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어머님 잘 설득시켜드리고 안심시켜드리면 돼요. 어떻게요? 글쎄요. 차차 고민해 봐야죠. 아, 또 장난친다 또. 자, 기분 좋아졌죠? 자, 기분 좋아진 김에 이번 시즌 추가 계약 조항을 한번 읽어봅시다. 계약 사항이 마음에 안 드시면 남편 될 사람을 깨물거나 꼬집으시면 됩니다. 자, 1조 계약의 목적 보면